예,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는데요. 체온이 낮을수록 파랗게 나타나는 체열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평소 손이 찬 이문경 씨는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체온이 낮은 상태. 유수경 씨는 체열 검사 결과 발 부위가 전반적으로 체온이 낮을 때 나타나는 파란색을 띠고 심지어 발끝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차다고 느꼈던 신체 부위의 체온이 급격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발이 차서 고민인 두 사람, 근육 운동을 통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후 팔을 어깨 위로 교차시킨 뒤 상체를 내리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다리를 내려갈 때 허리가 뒤로 이렇게 많이 신전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를 평평하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무릎이 발목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0회씩 3번 반복하면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전신 운동의 효과 만점인 팔굽혀 펴기 운동. 운동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효과는 두 배. 주부님들은 일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근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굽혀 펴기 운동을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다 구부리지 마시고 직각 정도만 구부려서 운동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다면 물통 두 개만 준비해 주시고요. 물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양팔을 곧게 뻗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엄지가 위쪽 방향으로 오도록 물통을 잡은 후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팔을 V자 형태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15회씩 3번 꾸준히 반복하면 상체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두꺼운 채를 이용해 계단을 오르내리듯 올라섰다 내려서기를 반복하는 것 또한 하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운동을 마친 두 분, 얼굴이 밝으스레한 것이 체온 상승 효과가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체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습니다. 운동 전에는 체온이 낮아 보이지 않았던 손발의 형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문경 님의 경우에는 특히 손이 차가운 분으로 양쪽 평균 24.9도에서 근력 운동 후 31.3도로 6.4도 상승했고 손가락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유수경 님의 경우 신체에서 가장 온도가 낮았던 발에서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양쪽 평균 19.4도에서 28.3도로 8.9도가 상승했고 운동 전에는 바닥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낮았는데 운동 후에는 발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잡고 체온은 쑥 올려주는 근육 운동법.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체온이 8, 9도 정도나 올라간다는 건 정말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그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체질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소모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체온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지만요. 근육량이 올라가면 체온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달 이상 체계적이고 꾸준한 그런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체온을 올리는 생활법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목욕으로 체온을 올려라. 네, 좀 궁금하네요. 김 교수님. 네, 이건 일종의 이제 온욕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을 네.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온천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또 땀도 나고 그래서 노폐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또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새 바쁘다 보니까 뜨거운 온욕보다는 간단하게 샤워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간단한 샤워 같은 경우는 겉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 속을 따 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샤워보다는 따뜻한 온욕 요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목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전신욕, 반신욕, 족욕도 있고. 그렇죠. 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전신욕이라 그러면 온몸 전체를 몸을 담그는 거고요. 반신욕이라는 것은 배꼽 밑에만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는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중점을 주다 보니까 반신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반신욕은 심장에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나 또는 위는 또 뜨겁고 밑에가 차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목욕을 할 때 대체 어느 정도 몸을 뜨거운 물에 담궈야 좋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누가 뜨겁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너무 뜨겁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하고 조금 미지근한 것은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고